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지않아 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최근에 이제 1월 달만 되면 전 세계에서 핵과학자회에서 이렇게 시계를 갖다가 고칩니다. 지금 고쳤는데 이걸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해요. 근데 이 지구 종말 시계가 지금은 90초 앞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래서 90초로 해놨는데요.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해놨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종말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머지않아 멸망이다. 최재천 생태학자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뭐 영 능력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요 책이에요. 만화책. 만화책에서 그린 내용인데 1990년대 이미 동일본 대지진을 맞춘 만화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분 새로 냈죠. 2025년 7월에 일본이 침몰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시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0년 주기로 백두산이 폭발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냐면 내년이잖아요. 네. 후지산도 폭발한다. 후지산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그리고 이어가지고 후지산이 폭발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죠. 그리고 후지산도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차 대멸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기후변화를 1.5도에다가 그 1.5도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전 세계에 19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선진국은 어디까지 하겠다. 우리는 어디까지 규제를 할 테니까 후진국은 어디까지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1.5도를 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5년 내 뚫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2월 달이 되니까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도 깨졌다. 일시적인 거일 수는 있지만은 이건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2024년에 계속해서 이 마지노선이 깨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전쟁이 터진다 하고도 이제 확전이라는 거죠. 지금 중동에서의 전쟁이 점점 더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2026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처음부터 이게 전 세계가 한꺼번에 붙진 않잖아요. 1차 대전도 그랬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에는 여기가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머지않아 뭐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다, 멸망이다, 머지않아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머지않아라는 게 언제냐 도대체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어느 때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후천개벽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후천개벽 시대다, 다시 개벽 시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개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주제인데요. 결국은 개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이 책에 귀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